아, 이런 말방구 실험실이 하는 시간이었군요. 제가 그걸 잠시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뭐가 있으려나?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옐랑구 엘포입니다. 뭐 제가 영문을 정확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발음대로 읽어보면은 옐랑구라고 쓰이는 것 같습니다. 랑구, 랑구, 말방구. 자, 그러면 옐랑구 엘포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옐랑구 엘포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DSLR, 미러리스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이 엘포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좌우 그리고 속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단 이 엘포 제품과 그 다음에 옵션 상품인 이 카메라 거치대를 함께 구매를 하게 되면은 DSLR은 물론 각종 디지털 카메라를 이 엘포와 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동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 촬영 전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롤러스케이트와 같이 생긴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수동으로 직접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매번 촬영할 때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미세한 떨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엘포 제품의 경우에는 속도를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좀 더 퀄리티 높게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양쪽에 바퀴를 접게 되면은 일반 카메라 가방에도 손쉽게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 거치대를 함께 구매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도 멋진 훌륭한 영상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성품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구성품은 엘포 본체 그리고 액세서리와 연결할 수 있는 클립이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를 고정한다고 하면은 디지털 카메라 고정할 수 있는 옵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스마트폰 거치대를 구매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도 촬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엘포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엘포 본체만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약 10만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 상품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 등 각종 옵션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19만원에서 2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떠세요? 엘포 카메라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